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가요?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나눠줬어요. 그죠? 그 노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예요. 그 교재에서 다음부터는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먼저 읽어오면 내가 이렇게 그 PPT를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그 교재를 읽으면 이해가 더 이제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먼저 교재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년 스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괴로움은 뭐니? 병의 괴로움, 인간관계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이 세 가지 다른 양태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인가? 아니면 원인이 있어 발생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건에 원인이 있다. 라는 물리학의 법칙을 떠오르게 한다. 일대지방에 오래 살면 치아가 약해지게 되고 필자도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경험했다. 자,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발생할 때,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때, 이것이 나의 업,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마음가짐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죠. 양심적으로 뭐 대충 그 업의 법칙이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로 섬세하고 꼼꼼하게 업의 법칙이 작용하는지는 그런 이제 그 굳은 믿음이 없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깨달음에 따라서 그 견처에 따라서 그 인과가 더 넓고 확장되게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가? 요거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일상생활을 관을 해야 그 답이 나오는 것이지 일상생활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책으로만 가지고 책의 글자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모든 고통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관찰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관찰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답을 머뭇거리게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 스님. 네? 모든 고통에 다 원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인 고통만 원인이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틀려도 점수 뭐 까고 뭐 그러는 거 아니니까 자기의 소신대로 얘기하면 돼요. 점수 내리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모르겠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고통들의 원인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왔지만 모든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스님은 어때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고통이라고 할 때 어떤 고통인지는 대충 알아야
그 주어가, 주부가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다음에 술부가 뭣뭣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를 먼저 정해야 돼. 모든 고통을 크게 나는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몇 가지 그룹으로 고통을 나눴죠? 생로병사의 괴로움.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병의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괴로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마음의 괴로움. 그리고 이 세 가지 안에 사고, 팔고가 다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괴로움은 생로병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원증해고, 그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괴로움,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고통, 이 두 가지는 관계의 괴로움이고, 구불듣고와 오온송고는 그건 심적인 괴로움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심리적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리적인 괴로움. 그 원인이 뭐예요? 탐심과 진심. 심리적인 괴로움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기쁘고 미우면 미움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나는 석가래를 다 부셔버린 것처럼 사랑도 미움도 없다. 나는 그러므로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 라고 가는 법구경의 구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심리적인 괴로움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사랑과 미움이 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괴로움은 반드시 존재한다. 자, 두 번째 관계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의 괴로움은 그 원인이 뭐예요?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내가 가만히 관을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이기심이 관계에서 최고의 난관이더라고요. 대중이 이렇게 모였을 때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대중의 그런 이제 고통을 이제 안겨다 주게 돼요.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이기심은 뭐 때문에 발생할까요? 이기심은 집착 때문에. 이 집착은 원래 있는 거고, 이기심이라는 것이 특별히 발생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있어요. 그 사람이 의도적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올까요?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내가 이런 말을 해서 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sensibility,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났는데 벌써 20명, 30명은 벌써 칼에 쓰러져 있어. 그래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잘 있었어 하면은 쌩 하면은 너희들 왜 그러나? 이제 몰라. 본인이 그것을 느끼는 감수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감수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의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신경 회로가 끊어져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거를 한 나는 10년 정도 걸렸어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왜 이기적이고 왜 남의 고통에 저렇게 감각을 느끼지 못할까 깊이 관을 하다가 대답을 어느 날 얻었는데 뭐냐면은 이기적이라서 남의 느낌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 다시 이기심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기심이 많고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 어리석음이 어떤 어리석으냐면은 나와 남이 아주 확실하게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한 것은 그것은 똥으로밖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은 결국은 아무런 이익도 없다. 그래서 자와 타라고 하는 것은 연기 속에서 하나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네. 있는 상태에서 그걸 부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기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으면 예를 들면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게 이기심이다 내지는 저게 배려가 없다라는 걸 인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 인식하고도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정말 그건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그 이기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는 순수한 그 행동만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들을 한 걸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이거는 조금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조금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것을 느끼는 감수성이 없는 이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상황. 아까 그런 것은 상대방이 크게 상처를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애매한 것은 놔둬버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확실한 것, 이제 그런 확실한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뭐냐면은 나와 타라고 하는 것이 연기 속에서 하나의 몸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타불이라고 그렇게 하고 동체라고 해요. 같은 체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풍 4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 있는 지수와 풍 4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과 저쪽에 있는 지수와 풍 4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체가 지수와 풍 4대라는 점에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쏜 화살은 반드시 부메랑의 법칙에 대해서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이제 연기를 알게 되면 내가 남에게 친절한 말을 했을 때 결국은 나에게 친절한 말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이치를 안 사람이 남에게 이제 배려를 하기 시작하고 감수성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이기심이고 이기심은 자타불이와 동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마음의 괴로움은 탐과 진이라고 하는 것에 나왔다면 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무엇에서 오느냐면 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도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돌을 만났을 때 힘껏 차고 큰 돌을 만났을 때 힘껏 차면 찬 것만큼 돌들이 나를 걷어 차죠. 이게 바로 관계의 괴로움이다. 내가 차면 반드시 나도 맞아야 돼. 이것이 바로 관계의 괴로움이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면 그러면은 나도 어느 위급한 순간에 상대방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중국의 그 고사가 유명한 게 있잖아요. 한 장수가 자기 그 임금의 그 와이프는 아니고 애인을 잘못 건드렸죠. 잘못 건드렸는데 일부러 그것을 모든 사람 그래가지고 그 장수가 키스를 하니까 그 애인이 그 귀비가 그 장수의 그 모자에 달라있는 그 깃술을 딱 끊어가지고 그 임금한테 그걸 갖다 줬잖아요.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불 켜지기 전에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안에 있는 대신들의 그 모자의 깃술을 끊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임금이 죽을 고비에 걸렸을 때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바쳐서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때 그 도움을 받았던 장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주 은밀하게 미세하게 전생과 금생으로 해서 그렇게 주고받은 것을 현실에서 주고받는 그런 인과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고통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 자, 그러면 개인과 관계되는 발생하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낙의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거. 그러니까 낙의 효과는 다른 데서 뭔 일이 생기게 돌아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고통을 원인이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것은 천안통과 숙명통을 가지고 있거나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사리불존자도 알지 못하는 인연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만이 아는 인연이 있고 뭐 아라한들이 아는 인연도 있고 연각이 아는 인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깨달은 능력에 따라서 그 아는 범위가 각각 다 다르게 되죠. 그러나 이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십 개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하고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나아가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첫 번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었어요? 생로병사의 생물학적인 괴로움은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태어난 데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자 그 태어난 데서 오는 괴로움을 아주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뭐죠? 삼세 양중 인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세 양중 인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 드렸죠? 어떻게 보이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1번이 생 자띠가 되는 거죠. 11번이 생이 되는데 이 태어나는 데는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 원인이 있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은 노병사의 괴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급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생에 대해서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괴로움과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그리고 심리적인 괴로움 다 이 괴로움마다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대략 살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리랑카 같은 데서 강의를 한다면 매일같이 한 달 동안 이 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없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책도 읽고 관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보아서 알고 지혜로운 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다. 자,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알거나 연기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연기를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정견이라고 해요. 불교에 있어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첫 번째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태어남이 있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태어난 거예요. 그죠? 자, 태어났는데 태어남에는 유와와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유와와 이 존재를 욕유, 색유, 무색유 세 가지로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욕유는 유에다가 개를 붙여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욕개, 색개, 무색개가 있으니까 그 욕계에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일본이라고 하자. 일본이 한 15년 후에 화산과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일본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일본에 태어난다는 것이 15년 후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일본이라는 대륙과 나라가 있으니까 일본에 태어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이 있기에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그 세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 너무나 단순하죠? 자, 그러면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는 세 개는 그러면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조건이 뭐죠? 여기 써 있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조건이 이걸 한문으로 안 해놨구나. 여기 보세요. 취잖아요. 보이는가요? 예. 취에 의해서 유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빨리에서는 우빠다나라고 그래요. 우빠다나. 자, 그 다음에 이 취하고 애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애착하고 취착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광 스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애착은 심리적인 상태고 취착은
심리적인 상태가 실제로 이제 그라스핑, 잡기 시작하는 상태라.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가 이제 물질적인 상태로 넘어가기 심화가는 상태가 바로 취착이에요. 이 취착.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잘 이해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주 미인이 이 고은사에 방문을 하고 갔어. 근데 여러분 중에 하나가 안내원이야. 그리고 안내를 했어. 그때 봤을 때는 뭐가 생길 수 있냐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지만 눈과 마음을 잘 방어하자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애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혹은 누군가가 속태를 해서 같이 결혼을 했다. 그때는 취야. 그래서 애와 취의 상태는 굉장히 조금 진전된, 처음에는 그냥 정신적으로 좋아하는 상태지만 두 번째로는 취, 내가 취한 상태야. 나의 와이프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가지려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취에는 크게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의 그 심리적인 취착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그 네 가지가 모여져서 이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뭘까요? 들은 적 있는가요? 아따 우빠다나, 자기 자아에 대한 자아에 대한 취착이 첫 번째로 있어요. 그래서 아취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1번이 아취 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뭐가 있을까요? 욕취가 있어요. 욕취는 뭐냐면은 오용락에 대한 취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있을까요? 견취가 있어요. 그래서 디띠우빠다나 해서 견해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이 되는 거예요. 4번은 뭘까요? 계금취라고 그렇게 해요. 아가 어디 갔어? 아취, 욕취, 견취, 계금취.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 인간의 그 취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방향으로 벌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에 대해서 취착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무엇을 알아차리냐? 아, 내가 아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아, 오용락에 대해서 취착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내 견해에 대해서 취착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은 계금취에 대해서 취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네 가지로 취착심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치, 아치는 그러면은 아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욕치가 될 거예요. 두념 스님, 어떤 게 욕치일까요? 그리고 욕치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욕치는 무엇이고 욕치는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자, 누가 수월 스님 한번 도와줘 봐요. 욕치는 무엇이냐면은 오용락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 취착심, 듣는 소리에 대한 취착심. 나는 소리에 대해서 취착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난 그래서 시끄러운, 부처님도 기본적으로 좀 그러셔요. 부처님 사리불과 목건연존자가 한 저녁에 5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인도에서 맨발로 걸었으니까 발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발을 씻고 막 그러면서 조금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자를 딱 불렀어요. 이 시끄러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사리불과 목련전자가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음날 부처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리불과 목련을 들어오라고 해라. 들어왔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이 그냥 자비롭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싫은 소리를 했을까요? 싫은 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비구가 이 밤에 모든 사람이 고요히 법에 대해서 정진을 해야 될 시간에 이 밤에 대중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산만하게 만드느냐? 막 소리를 막 그렇게 하시니까 사리불 존자는 굉장히 효성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무 소리 않고 얘들아 이리 와. 500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그 마을 옆에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가서 하룻밤 거기서 꼴딱 새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참회하고 그 다음에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이것도 일종의 취착심이에요. 뭐 부처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에게는 약간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전에 템플 팀장 그 관장이 있었는데 저기 그 스님 지금 머물고 있는 화장실 있는 방 있잖아. 그 방을 자기는 안 쓰고 그 옆에 방을 쓰더라고요. 그 화장실도 없는 방을.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냄새에 민감해서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시끄러운 것은 참아도 냄새는 못 참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 취착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스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뭐 무슨 낙이 있겠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먹는 낙밖에 더 있겠어. 그런데 이게 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오용낙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스님은 굉장한 관심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먹는 것에 혀에 취착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이롱이 있는 그런 그 옷을 못 입어요. 나도 살짝 그런 계통에 속하는데 그래서 감촉에 대해서 취착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하나, 둘, 혹은 다섯 개가 동시에 취착심이 있는 것을 오용락의 취착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어디에 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어디로 가 있냐면 오용락 중에 하나 중에 취착심에 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이 밑에 단계예요. 오용락에 대한 취착심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번째 오용락을 어느 정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오용락을 어느 정도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오용락을 통과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는 이 견해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이거는 내가 굽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틀리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것은 용납을 못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취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견치라고 그래요. 수월 스님 그런 사람 봤나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는 견해, 이 견해는 또 온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요? 색수상 행식 가운데서 견해는 색수상 행식 가운데서 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에 대한 이 집착 이거는 우리가 이 승려 생활 내내 아라한이나 육지 보살이 될 때까지는 계속 닦아야 되는 그런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견해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없어야 되느냐? 또 그러면은 그건 이제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알면서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견해에 대한 집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여기서 아에 대한 집착은 몇 가지로 이루어졌죠? 일광 스님, 아에 대한 집착, 아는 몇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나와 나의 것. 여기서는 나와 나의 것보다도 조금 더 밑으로 나가서 나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내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는데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에 대한 집착은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색수상 행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색수상 행식이 뭔지도 잘 모르면 어떻게 색수상 행식에 대한 집착을 닦아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계금치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우리 불교 용어가 아니고 자이나 용어예요. 실라, 브라타, 파라마샤라고 하는데 실라는 계고, 브라타는 금기와 파라마샤, 잘못된 견해라는 그런 뜻인데 뭐냐면은 자이나 수행에는 신도들에게는 쫄라 브라타 그 다음에 스님들에게는 마하브라타라고 하는 대금기가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이제 출가하면은 자기의 서원을 세워요. 다섯 가지 금기 서원을 세는데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일생 동안 여자에게서 물건을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 오리 바깥으로 일생 동안 나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통의 이제 금계예요. 금하는 계. 이제 그런 금계를 지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해탈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탐진치를 닦지 않고도 어떤 의식을 금계를 지킴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속한다고요? 계금치에 속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취착, 그래서 네 번째는 해탈에 대한 잘못된 취착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해탈에 대한 삿된 취착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 네 가지가 인생을 살면서 형성이 되면, 형성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 형성되어진 것들의 그 의식 세계가 에너지가 모여서, 그래서 새끼나 욕계나 무새끼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 조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정신적인 상태가, 이러한 정신적인 상태가 거기에 걸맞는 욕계, 새계, 무새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믿어지나요? 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내가 뭐라고? 지원스님, 믿어지나요? 아니면 조금 믿어지기 어려운가요? 조금 더, 이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가지고,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할 건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믿어지는가요? 진우, 저기 뭐시냐? 진, 어? 열주, 룰주 스님. 룰주 스님 어떻게 믿어지는가요? 아니, 이 머리로라도, 감정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욕계, 새계, 무새계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가 그런 물질 세계를 만드는데, 그 심적인 에너지가 오온에 대한 집착하는 에너지와 오용락을 즐기고 싶어 하는 에너지, 어떤 견해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해탈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런 것들을,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어느 시간이 흐르면 이 물질의 세계를 움직여서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십연기의 지금 설명이에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신심이 깔려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스님은 어때요? 네. 아까 그 인간관계의 괴로움 얘기할 때 그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아까 이광 선생님이 했는데 그때 이제 공업이 있고 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취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상황이고 아니지. 지금 이 개인적인 업들도 되지만 공업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업이지만 이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네 가지의 공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공업들이 지구에 있는 생명들이 다 한꺼번에 그런 염력을 발해가지고 그 염력이 모아져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공업이 되는 아니, 그것 자체가 공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공업이 된다기보다도 그런 이제 에너지들을 다른 말로 공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통과되겠지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여기가 조금 쉽게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중관, 유식, 설일체유부, 테라바다 등등의 각각 다른 학파의 견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가 매끄럽고 깔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경지가 돼봐야만이 그러니 이해나 믿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그 깊이 있는 것까지는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넌센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더군다나 초기와 대승경전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보는 안목,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가로를 열어두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넘어갈게요. 나중에 두고두고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 이제 취착심들이 모여져서, 자, 그래서 이 취착심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도 갔다 와서 여러 스님들에게 각각 열 가지 선물을 했어. 열 가지를 선물해서 하나는 돌로 만든 소금이고 또 하나는 인도 향이고 그 다음에 뭐 튜머릭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 가지씩 선물을 했어. 일주일 후에 내가 가정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열 가지가 그 스님들 집에 다 방에 다 있을까요? 다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은 다 누구에게 줘버렸고 어떤 사람은 열 가지가 다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가지는 있고 몇 가지는 없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죠? 취착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해서 남기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종의 취착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취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호, 오, 그 다음에 무덤덤한 이 세 가지의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덤덤한 마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얘기하면은 딴하, 산스크리트는 뜨르스나라고 하는데 이 뜨르스나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은 목이 마른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다가 갈증이 생겼는데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마시냐? 바닷물을 마셔요.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은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더 목말라져요. 우리가 추구하는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끼니가 되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어주지 않으면은 이 몸이 굉장히 나에게 고통을 주죠. 그래서 이 몸이 나에게 고통 주는 것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것처럼 몸에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를 그냥 주나요? 좋아하는 걸로 주잖아요. 가면 갈수록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더 갈수록 분명해지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강해지죠. 이것이 딴하, 뜨르스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갈애는 좋아하는 것도 가래지만 싫어하는 것도 가래예요. 싫어하는 그만큼의 세기로 밀어내는 싫어하는 마음의 가래가 있고 좋아하는 마음의 가래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요 갈망은 만약에 나에게 그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가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느낌에 대한 기억에 대한 어떤 결론이에요. 그래서 수를 연으로 해서 가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를 연으로 해서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음식을 먹다가 굉장히 맛도 좋고 몸에도 순수하게 잘 들어오고 힘도 난다라고 하면 몸과 마음에 재미가 없을 때 몸이 힘들 때 뭐가 생각날까요? 그거 먹으니까 힘이 나던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죠. 그래서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먹어봐 스님. 나는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 그래? 하고 딱 먹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계란을 생으로 먹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어머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강제로 나에게 계란을 생으로 먹게 했는데 그때 비릿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생계란을 먹으려면 그 비릿한 역겨움이 나서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 좋은 느낌, 고수가 발생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계란 생, 계란이 이렇게 담아 있는 것만 봐도 갑자기 미식미식 거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고수에 대해서 싫어하는 가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수는 좋아하는 가래가 생기고 고수에는 싫어하는 가래가 생기고 그리고 그 가래가 점점 쌓이게 되면 가능하다면 어떻게 돼요? 맨날 나가서 계란을 사오기는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닭을 한 100마리 사다가 길러야겠다. 그래서 나오는 계란을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취착심이 이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으로 인하여서 애로 인하여서 취착심이 생기고 그 취착심이 생기게 되면 그 두리안 그 마른 과일을 어디서 가져왔대? 아, 그거 민도에서 오다가 태국 그 공항에서 좀 몇 개 사왔는데요. 그거 정말 천상의 맛이던데?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어디를 가보고 싶겠어요? 태국에 가서 그 두리안 말린 것을 그걸 먹어보고 싶겠죠. 그래서 어떤 좋은 느낌을 락수를 받았으면은 그 락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가래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취착심이 생기면 그러면은 거기를 가봐야 돼. 거기를. 그리고 태국에 가서 그걸 잔뜩 사가지고 와서 자기도 먹고 남에게도 나눠주고. 그래서 그 단계는 무슨 단계인가? 유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낌으로부터 해서 유까지가 그러니 일련의 연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촉이 부딪힘이 근경에 화합이 없어도 느낌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촉을 연으로 하여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연으로 하여서 거기에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를 연으로 하여서 취착심이 생기고 취착심이 있으니까 그걸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세계를 가야 돼. 가든지 그 세계를 이제 마음속에서 계속 염원하게 되면은 그 염원에 의해서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죠. 그런 세계가 무엇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져요? 원자를 재료로 해서. 그 원자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가 양자,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양성자는 우리의 무어하는 마음하고 서로 상응할까요? 진심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뭐하고 상응할까요? 탐심하고. 그래서 탐심이 생기면 물질의 전자를 움직이고 진심이 생기면 양성자를 움직여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를 각각 움직여서 물질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그런 일화가 있죠. 일본에 갔을 때 불을 아주 세게 떼니까 도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불을 계속 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관을 해가지고 그 딱 뜨거운 방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주 그 얼음이 먹고 꽁꽁 오는 그 고드름이 있는 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뭘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러죠. 원자를 다룰 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원자를 뭘로? 마음으로, 탐진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룰 수 있으면 원자의 구조를 다스려가지고 그렇게 물질의 세계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무엇을 만들어내죠? 대승경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자기 마음으로서 아미타불이나 다른 그 보살님들은 마음으로서 뭐를 만들어요? 자기 원력에 의해서 그 원력에 의해서 화장세계를 만들어내고 극락세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이 원자의 구조를 활용해서 마음으로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자를 컨트롤해서 그 세계를 만들기도 하고 허무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 있는 세계는 다 뭐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세계예요. 형상 있는 세계는. 그래서 형성된 세계, 형성된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상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촉이기 때문에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어요? 육군이 없으면 촉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육군과 육경이 없으면 촉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살라야따나 빠짜야 빠싸 육군이 있기 때문에 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육군이 발생하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시즌에 그런 때에 그럴 때 부모가 합방을 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색이라고 그래요. 그런 합방을 할 때 그때 어떤 그 쭈띠산디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몸에서 죽어가지고 나오면 그거를 건달바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식이 몸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정자와 난자가 서로 겨루 엉켜져 있는 곳에 그 식이 들어가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명색 화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계란처럼 엉클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DNA처럼 그 식이 그 정자와 난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정보가 발동하면서 4주 정도만 같이 있게 되면 명색이 처음에 1주 동안에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무엇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유전자가 DNA가 4주 정도만 딱 지나가면 그러면은 팔다리가 형성이 되면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런 것이 완전히 다 이제 나오게 되죠.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
학교 보면 아버지와 아빠, 엄마와 어디 감정이 어디 이렇게 학교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신체적인 업이 거기에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식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전생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의 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작년에 그 강의했던 걸 기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올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상행과 완전히 분리된 식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관계 있는 식과 수상행식은 떨어져서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식이라고만 하고 어떨 때는 수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상을 얘기하고 행을 얘기해요. 그것만 강조해서 얘기해서 두드러진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행식은 서로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데 뭔가를 강조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지금 식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전생은 그만두고 금생에 어떤 식으로 형성될까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여섯 가지 감각 그 대상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눈이 그 다음에 색을 봤을 때 여기에서 수월 스님을 딱 보면 수월 스님을 딱 보면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순서가 형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뭐를 식하냐면은 색깔. 자, 그래서 형태와 색깔을 찰나찰나 따로따로 그렇게 저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형태와 색깔이 무엇인지를 지금 수월 스님인지를 아직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모르면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의근이 뭐냐면은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기억들이 모여져 있는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소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여기 도서관이야. 도서관에다가 얘를 두 개를 갖다가 형태와 색깔을 딱 보내. 그럼 또르르르 ABCD부터 쭉 찾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딱 이 두 가지가 딱 맞게 걸리는 게 나와요. 그러면 아 우성? 노노노. 우성이 아니고 수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결론을 직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형태와 색깔을 받은 것을 빨리어로는 니밋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니밋다를 받아서 표상이라고 하죠. 표상을 받아서 이 그러니까 안이 색을 촉하면 그러면은 안식이 발생하는데 안식이 뭐냐면은 표상이에요. 이 표상이 발생한 것을 그걸 의근이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식이 발생해요. 그래서 1초에 그러면은 이게 몇 번 정도 발생할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몇 번이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16찰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16개의 식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들이 16개 같아요. 자,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6개의 식이 100년을 가면 그러면은 몇 개 정도 되겠어요? 내가 예전에 계산해봤는데 이 16개 곱하기 60초 곱하기 그 다음에 60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00년 하니까 50억 개의 식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50억 개의 요즘 말로 해서 정보, 센스 데타, 정보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50억 개의 정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럼 모든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50억 개 정도의 정보가 발생하는데 사람마다 다 같을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정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피라미드 식으로. 왜 피라미드 식으로 형성되는지 알아요? 여기서는 우성이야. 이건 열성. 다시 말해서 자주 나타나는 것은 옆 꼭대기에 있고 자주 한번 경험하고 인생에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하거나 한 두세 번 경험하고 다시 떠오르지 않는 그런 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무엇을 보다가 한번 스쳐 지나간 장면 그 장면 두 번 다시 안 볼 수도 있어. 그렇게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 다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밑바닥에 와 있어요. 이건 열성이야.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아. 이런 것은 열성이야. 그런데 아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작용하는 식들이 있어요. 이건 우성의 식이라. 그 다음에 하루에 수십 번은 아닌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작동되는 경험되는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중하로 나눌 수 있으면 이 식이 어떤 부모를 찾아갈 때는 가난한 부모와 그 다음에 부자의 부모 그 다음에 잘생긴 부모와 못생긴 부모를 찾아갈 때 뭐가 선택을 하겠어요? 얘가 선택을 해. 얘가 뾰족한 게 자주 짓는 그런 이제 업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의 그 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식연명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을 인하여 명색이 발생한다. 몇 가지는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분의 1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완전히 내가 설명한 것이 완전히 쑥쑥 이해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자, 무명의 행연식이라고 했어요. 행을 연하여서 식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행위를 우리는 몇 가지로 행위를 하죠? 신구의 삼업의 행위가 있죠. 신구의
삼업의 행위가 있는데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말하는 행위,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행위, 이런 세 가지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왜 하죠? 수월스님, 왜 행위를 해요? 왜 몸이 움직이고 왜 말을 하고 왜 생각을 하죠? 무용당에 많이 관찰을 많이 안 했구나. 내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그다음에 내가 입을 움직이기 전에 내 몸을 움직이기 전에 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답을 알게 돼요. 두점스님, 이 몸과 그 다음에 입과 그 다음에 마음을 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몸을 움직이나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이죠. 왜 움직이죠? 잠을 잘 때 일광스님 몸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그거 관찰을 안 해봤어요? 치원스님 잘 때 왜 사람이 움직일까? 항상 모든 움직임을 관찰을 해야 돼요. 언제 이 움직임이 완전히 신구의 움직임이 멈추냐면 대승에서는 팔지보살이 되면은 완전히 멈춰버리게 돼요. 대승에서는 이 멈추게 되는데 왜 움직이느냐? 고통스러워서 움직여요. 불편해서. 오늘 저녁에 누워있다가 한번 한 시간 정도 일찍 누워보세요. 그리고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근데 몸이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왜 그러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불편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관찰을 꼭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불편해서 말을 하거나 말하고 싶은 욕망, 나서고 싶은 욕망,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나 불편함, 이 둘 중에 하나에 충동질되어서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 Wait a moment, 잠깐만,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상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고 불편해. 불편해서 얘기하거나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은 왜 움직일까요? 마음은 왜 움직일까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생각을 일으켜요. 마음이 편하면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편한 선정에 있잖아요. 누가 나를 말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면은 다 그냥 그게 번거로워. 몸과 마음이 최고로 편안하면은 안 움직여. 근데 마음이 생각이 움직이는 이유는 언밸런스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상태가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뭔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구의 세 가지가 움직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움직이거나
어떤 욕망 때문에, 잘못된 욕망 때문에 몸과 마음을 움직여요.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원력 때문에, 중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뭐 신구의 삼업을 움직이는 경우는 조금 굉장히 고급스럽고 높은 단계죠. 그러나 아직 중생심이 남아있을 때는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휴식 시간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죠? 화장실. 왜 가요? 방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뒤로 가죠? 그 위장과 입이 살짝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강의 끝나자마자 달달달달 오토바이 타고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왜 그러죠? 말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평온함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든 그 행위, 신구의 그 삼업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나 욕망 때문에 행위를 하게 되고,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남아요? 임프린트, 인상. 거기에 어떤 인상이 남아요. 내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표상이 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남에게 행위의 흔적을, impression, 흔적, 인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상들을 뭐라고 하냐면 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고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행위, 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고통 때문에 움직이든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해요. 그래서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면 고통의 해소,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욕구는 충족되지 않아요. 욕구는 충족시켜줄수록 더 가래, 더 목마른 갈증이 발생해요. 욕구는 들어줘서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잘못된 건데, 여기서 잘못된 믿음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두 번째로 무엇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아름다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장가계를 가면은 그렇게 아름답대, 사진이 예술이고, 그래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돈을 모아서 장가계를 한번 가봐야지, 아름다운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언젠가, 내가 만약에 이 생에서는 그럴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면은 다음 생에, 혹은 다음 생에 10생을 지나서라도 자기 마음속에 한번 일으킨 욕망은 반드시 해소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윤회에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소원을 계속 마음속에서 발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억들이 남아서 나를 윤회하게 이제 만드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즐거움이고 하나는 아름다운 것이 존재한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함,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영원에 대한 그 갈증이 인간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참나에 대한 그런 참나를 찾으려고 하는 갈증. 그래서 상, 낙, 아, 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무명이고 그 무명에 의해서 신구의 세 가지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 얼마나 이 마음이 집중이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나는 이제 12연기를 쫙 이렇게 흩어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잘 돼 있고 졸음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12연기가 쫙 연결될 텐데 집중력이 약하거나 졸음에 빠지는 사람은 이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무더기는 어떻게 발생한 것이냐 하면은 네 가지 오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믿음,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믿음과 참나가 있다는 믿음과 영원한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명연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신구의 삼업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고 나면은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인상, 임프레션이 남게 돼요. 그 임프레션들의 그 모임이 그게 뭐냐면은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식들이 모여져 있으면 그 식에는 뭐가 있냐면 무언가에 대한 염원과 무언가를 즐기고 싶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무언가를 자기 가지고 있는 견해야 상, 낙, 아정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런 식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도구를 빌어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몸을 받을 때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한 그런 남자, 여자가 잠자리에 질 때 거기에서 오우라가 나오는데 그 오우라가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부 여러 가지 하얀 색깔 많죠. 자기에도 오우라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영적인 진급이나 탐진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기에도 오래 자기하고 비슷한 오우라가 있는 데를 찾아가게 되죠. 죽음의 순간에 찾아가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난 그 자리에 그 식이 꼬린을 해서 그 4주 정도가 되면은 팔다리가 딱 그렇게 발생하는 것을 명색이라고 하고 그 명색이 점점 4주, 6주 지나면은 육근이 발생하면은 4주부터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해요. 6입이라고 하고 그 6입이라고 하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면 반드시 대상을 촉하려고 하고 촉하기 때문에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를 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피하려고 하고 즐거운 느낌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래가 발생하게 되고 이 가래가 조금 더 모여지게 되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취착심이 발생하고 그 취착심은 네 종류로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오욕락에 대한 취착심과 그다음에 나의 견해를 유지하고 싶은 견취와 그다음에 색수상행식에 대한 취착심과 그다음에 해탈에 대한 삿된 취착심, 개금치라고 하는 그 취착심이 다 충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업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공업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에 세계를 가까이 하고 유 세계를 가까이 해서 세계에 태어나면 생 태어나면은 반드시 노 병 사 우비 고뇌민이라고 하는 이 모든 한 쌍의 고의 무더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서 윤회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즐기려고 마치 눈먼 자가 계속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생세간이라고 부처님은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태생학적인 괴로움. 그래서 생노병사의 괴로움, 노병사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 때문에 오는 것이고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명으로부터 12연기를 통해서 사라지는 게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관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탈,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그러려면 무명이 사라져야 되는데, 무명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자세히 관찰하니까 즐거움이 없고 괴로움이 60에서 제로로 갈 때 플러스 60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착각이 있고 마이너스 90이라는 괴로움에서 제로로 갈 때 플러스 90이라는 즐거움이라고 오해와 착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소,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소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일으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그 어디에도 즐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몸으로도 입으로도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에 즐길 것이 없으면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평상시에도 마음은 무심하게 있다가 그러다가 경계에 있어서 경계가 바래지면은 즉각 발동을 해서 예리하게 작동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마음이 무심한 상태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무명이 사라지게 되면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일으키지 않고 사라지게 되고 신구의 삼업의 행업이 점점 일으키지 않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한 인상이 바로 식이기 때문에 식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식이 점점 줄어들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그 식이 명색의 점프를 세계 부모가 화합할 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명색이 화합하지 않고 명색이 없으니까 육군이 발생하지 않고 육군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촉이 없고 촉이 없으니까 수가 없고 수가 없으니까 가래가 없고 가래가 없으니까 거기에 취착심도 취착심이 없으니까 유에 대한 생성도 생성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욕계 새끼 부대끼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태어남도 태어남이 없으니까 노병사 우비 고뇌민이 다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발생과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어요. 하나는 태생적인 생로병사의 원인과 관계의 원인과 그 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원인 이 세 가지로 얘기했고 이 세 가지 원인이 분명하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것을 해결하는 법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죠. 자, 이것으로서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